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방이 방이요? 네. 연준아 문이 열리네. 아! 오늘 남자 회원들 눈호강 특집인가요? 저도 수영반지 입은 몸매 감남을 원해요. 침 좀 닦으시고요, 선배님. 네? 집안에서 비키니에 힐까지? 제가 여기는 해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비키니 대회 우승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원래 꿈이 비키니 모델인데 남들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집에서 워킹 연습도 하고 거울도 필요한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서 레이저빔 발사하는 어머니. 옷좀 입어, 옷 좀! 티를 신어야. 아, 창피해서 엄마 수영장도 못 다녀. 너 이러고 다니면은. 그리고 너 저기 엄마가 유리해놨지?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유리 앞에서만 해. 엄마 저기 지금 아빠 TV 보시니까 저기 앞에서만 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살살 걸어가. 저쪽으로 빨리 얼른. 혹시 거울? 아니 그렇게 기쁘듯이 가족들 식사하는데 금세 블랙 비키니로 갈아입고 나온 화성인. 가족분들 이래저래 침샘 폭발하시겠어요. 아, 아빠는 포기 상태예요. 할머니는 그냥 웃고 있어요. 오빠이 더 이뻐요? 이쁘게 뭐 이쁘냐? 네? 좀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입지 말고 저거. 못하게 하는데도 자꾸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는 자기 몸이 되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자신감 있을 만하죠. 근데 머리 아파. 빨리 와서 앉아서 먹고 해. 빨리. 항상 어딜 가든지 비키니를 입어야 마음이 좀 편하고 굳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비키니 몸매 감녀. 넌 일상이 화보구나. 좋겠다. 쨍하고 했던 날 비키니 온단다. 비키니로 생활하시잖아요. 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좀 자신 있죠.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자신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이나 둘레나. 역시 언니 짱짱거리야. 저도 줄자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줄자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 악플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우, 인형이 걸어다니네요. 34, 24, 35. 유리씨도 길이는 모르겠고 둘레는 얼추 비슷한데. 근데 사이즈 나랑 비슷한데? 어이야. 진짜로요, 진짜로요. 자, 2013 SS 시즌 강탄 비키니 몸매 감요. 화성인의 시크릿 옷장 대공개. 어머, 나 오늘 수사 안 해. 할렐루야, 나 정말. 이건 뭐 그냥 내 겉옷보다도 많네요. 24시 비키니 룩 화성인답다. 그 중에서도 사연 있는 아가들이 있다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번 대회 때 저 1등하게 해준 비키니고요. 이게 바로 비키니 신으로 승화시켜준 럭키 수트? 이거 엄마가 사주신 건데 처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이게 인어공주 느낌이 나는 비키니라. 보통 어떤 컬러를 선호하세요? 보통은 오렌지 계열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살짝 태닝한 피부에는 오렌지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렌지 계열을 특히나 좋아해요. 화성인표 베스트 비키니 포즈도 알려주세요. 와, 이건 뭐 다리 생긴 인어공주 포즈 아닙니까? 이 포즈를 취하면 골반은 넓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허리는 가늘어 보이고 다리가 모보정인데도 엄청 길어 보여요. 상체를 당겨주면서 뱃살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포즈는 잘 어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포즈예요. 인형이 나한테 걸어오네요, 그냥. 아니, 저렇게 큰 인형이 어딨어요, 진짜. 아유, 마음에 안 드네. 아유. 아니, 근데 네. 자꾸 전자제품 쪽으로 가세요. 저 CF 광고도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나요? 아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TV 옆에 서 있는 인형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아우, 지겨워, 지겨워. 너는 여기 내 에어컨 왜 키우고 있어? 에어컨 전기지 왜 켜? 전기지. 아우, 집집만 방마다 그냥 다 전기불 다 켜놓고 아주 그냥 전기 때문에 미치겠구만. 좀 전기지 왜 켜? 못 살겠어 아주 그냥. 엄마 말은 귀등으로 듣고 재가동. 싱싱 불어라.
자꾸 인어공 좀 포즈하네. 대체 어디 올라와 있는 거니? 집에 그 많던 아가들은 어쩌고 또 사러 왔어요? 그녀에게 뭐 일상복이죠 뭐. 한번 골라 입어보기로 한 화성인. 그런데 니네 뭐하니? 너무 예쁘시다. 예뻐요. 네. 가게 안에서 단독 패션쇼를 하고 있는 화성인. 아유, 누가 좀 말려줘요. 왔다가 태진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화성인이 나온 것이죠. 아, 직원인데 지성 고정. 선생님 쳐다보셨죠? 네. 왜요? 남자의 본능 아니에요? 몸매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비키니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네. 되게 솔직하게, 네. 보셨죠? 네. 본능적인 모습으로 와우 와우 와우. 그냥 봐주려고 막 우는데 항상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 많이 지쳐보여요. 네, 그냥 배고파요. 오전 8시 30분. 아니, 웬 대바람부터 요원과 화성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는 무슨, 화성이는 팔자 좋게 누워있는데요? 예, 죄송한데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저 태닝하고 있어요. 태닝이요? 네. 왜 집에서 태닝하세요? 아, 또 밖에서 하면 너무 상업적이기도 하고 집에서는 시간에 여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전 기계 태닝이 깝깝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평생 자연 태닝만을 고집했다는 화성인. 아니 근데 왜 아침에 태닝하는 거예요? 에이, 굳잠을 자야 미모가 유지되죠. 8, 9시쯤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비키니 입은 채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햇뜰 시간을 알아봐서 몸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편인데 생각보다 많이 잘 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꾸준히 태워야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느긋하게 태닝을 즐긴 화성인. 어유 쭈쭈 브런치로 라면 먹는 거예요. 오늘 너무 사심방송 아니에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각을 잡고 먹는 화성인. 체하는 거 아니야? 허리가 좀 되게 불편해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항상 허리를 숙이면 배에 살이 다 겹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는 거예요. 보주 취하면서 설거지까지 클리어. 각이 살아있어 그런지 그냥 화보 같네, 화보. 거실을 런웨이 삼아 나홀로 워킹하는 화성인. 집에서 항상 걷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습관화를 하면 굳이 운동을 길게 하는 거 아니어도 충분히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